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19년 1회 대기한 경기사 네 번째 과목 공정시험 기준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제 61번 문제에 계산 문제 나왔네요. 농도 보정하는 문제죠. 우리 농도 보정은 실측 농도에다가 곱해주죠. 뭘 곱해주나요? 네, 산소를 보정해서, 산소 농도를 보정해서 넣어줍니다. 자, 여기 위에 스탠다드, 밑에 실측, 액추얼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식에 맞춰서 넣어볼게요. 자, 황성분이 1.6%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황산화물의 실측 농도 측정 결과가 지금 741ppm이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실측 농도 CA 값이 되죠. 자, 그리고 실측 산소 농도 요게 OA 값이 되고, 그 다음에 표준 산소 농도가 OS 값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맞춰서 넣어보면 741 곱하기 21 빼기 4. 여기 퍼센트 그대로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은 값이 899.78 나오네요. 자, 단위는 ppm, 741ppm 했으니까 똑같이 ppm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62번. 전자포획 검출기, ECD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자, 우리 ECD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ECD. 검출기 중에서 자, 전자기 때문에 전자가 베타선이죠. 그래서 베타선이 운반기체를 전리를 해서 그걸로 이제 전자구름을 생성시켜서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자, 그것 때문에 실제로 어떤 게 이제 검출이 되냐면 잘 검출되는 거 유기 할로겐, 그리고 니트로, 그다음에 유기 금속 화합물. 그러니까 전자랑 친한 애들이 이렇게 잡히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근데 잘안 되는 애. 감도가 낮은 애 보니까 탄화수소, 알코올, 케톤 등에는 감도가 낮더라.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봤더니 1번 탄화수소, 알코올, 케톤 등의 감도가 우수하다. 틀렸죠? 감도 낮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63번 볼게요. 흑강차 분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우리 흑강차 분강법에서는 요거 되게 잘 나오죠. 광원이 180에서 2850나노미터 파장이고, 제논램프 사용한 거 요거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2번이 틀렸어요. 왜 틀렸냐, 그러면은 요 자외선 가시성 흡수 검출기 아니고, 네, 광정자 증배광 검출기 혹은 PDA, 그러니까 다이오드 어레이 검출기, 요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됐어요.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설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만 보시고요. 중요한 건 요거. 광원의 이제 파장과 그다음에 램프, 제논 램프라는 거. 자, 그리고 흑경차 분광법은 적분법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64번 문제,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장치 구성이죠.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는 용성시분 써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거 여러분 찾아주시면 돼요. 자, 빠진 것도 몇개 있을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용송, 그 다음에 시분이었죠. 근데 그 송이 송액 펌프였어. 그래서 여기서 펌프라는 게 송액 펌프죠. 그래서 용송, 시분, 써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65번. 자, 요거는 문제 그대로 여러분 외워두세요.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에서 미광의 유무조사에 사용되는 거, 요거 문제 그대로 나오거든요. 컷필터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